One, two, three, four. I am not a raincoat here to keep you warm. Then go back in the closet. 여러분, 오늘 같이 오랜만에 겟레디 위미를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가는 길에 같이 영상도 찍어보고 지금 벌써 8월이란 말이에요. 1년이 벌써 후딱 지나왔는데 제가 7월 지난달에 정말 정말 잘 쓰고 진짜 매일 사용했다. 완전 꿀템들만 모아서 오늘 같이 얘기도 해보면서 영상도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침에는 제가 요거 진짜 평소에 잘 쓰는 헤이네이처의 마스크팩을 사용을 해줬고요. 지금 헤이네이처 마스크팩은 벌써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항상 홈페이지에서 5 플러스 5로 주문을 하는데 오늘 한 장 쓰고 마지막 한 장이 남아가지고 영상을 찍으면서 주문을 하려고요. 저 헤이네이처 어성초 마스크팩은 아침마다 정말 잘 쓰거든요. 거의 1일 1팩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마스크팩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 아침에 매일매일 부담 없이 하고 싶은 팩이라면 헤이네이처를 진짜 추천을 해요. 일단 헤이네이처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딱 5 플러스 5 마스크팩을 주문을 하려고 하고요. 항상 한 4만원 정도? 20장씩 쟁여놓으니까 딱 맞더라고요. 오늘도 하나 주문을 할 거예요. 짜잔! 주문 성공! 방금 주문을 했어요. 오늘 한 장 쓰고 나면 한 내일쯤 도착을 할 테니까 이렇게 방금 하나 주문을 했고요. 또 7월 내내 정말 잘 사용을 했던 제품은 이거예요. 메디힐의 워터마이드 포어 타이트닝 에센스 패드입니다. 약간 수분 모공 패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확실히 여름철이다 보니까 모공이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모공이 좀 늘어지는 느낌이고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탄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쿨링이나 진정, 모공 타이트닝 제품들을 잘 써주고 있는데 진짜 제가 한 달 내내 정말 잘 사용한 흔적이 보이죠? 진짜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마지막이야! 오늘 마지막 한 제품을 같이 뜯습니다. 하긴 7월 내내 사용을 했으니까 요거 딱 오늘 쓰면 양이 딱 맞긴 하네. 50매거든요? 근데 사이즈는 엄청 크지는 않아요. 그냥 볼 하나를 다 감싸는 정도고 한쪽 면은 엠보싱으로 되어 있고 한쪽 면은 일반적인 패드. 에센스 양이 엄청 많아서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에센스 양을 패드가 다 흡수하는 느낌은 아니고 살짝은 겉도는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 10점 만점이라면 한 8, 9점 정도 주고 싶은 패드인데 그래도 제가 최근에 사용을 해봤던 애들 중에서는 꽤 마음에 들어서 7월 내내 잘 사용을 해봤고요. 사용을 했을 때 딱히 트러블이 올라온 적은 없어가지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수분감이 같이 느껴져서 부담없이 쓰고 있기는 한데 뭐 모공에도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약간 믿고 쓰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약간 좀 지지해졌죠? 아무튼 오늘 요거 메디힐도 하나 클리어 했습니다. 아이오페 바이오 컨디셔닝 에센스입니다. 지금 벌써 바닥이 보이고 있죠. 한 달 내내 정말 잘 사용을 하기도 하고 약간 뭔가 퍼스트 에센스처럼 기초 케어를 해줄 때 토너 패드로 싹 결정리 해주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요즘에 여름철이다 보니까 무거운 크림 단계보다는 에센스나 토너 이런 단계에서 수분을 채워주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진짜 꾸준히 쓰고 있는데 뭔가 피부톤이 살짝 투명해진 느낌? 조금 받아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꾸준히 쓰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앰플 모이스처라이저입니다. 제가 신제형? 뭐라고 해야 되지? 신제품을 새로 구매를 해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달 내내 정말 잘 쓰고 있어요. 벌써 절반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고 기존의 헤이네이처 앰플이 뭔가 산뜻한 마무리감의 제형이었다고 하면 이 모이스처라이저는 조금 더 수분감을 꽉 머금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양보다는 훨씬 더 적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화장하기 전에 저는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나이트 케어에도 쓰고 있지만 화장하기 전에 써도 진짜 밀리는 게 없어서 좋더라고요. 뭔가 그냥 수분 앰플 바르는 느낌이에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크림
이거는 진짜 7월 내내 잘쓴 흔적이 보이죠, 또? 잘 쓰고 있고요. 친척 동생이 써보고서 너무 좋다고 후기를 남겨줘가지고 뿌듯했어요. 지금 바르는 루틴은 저는 건성이기는 하지만 제가 유분감이 있는 걸 싫어하고 속 보습을 채워주는 걸 훨씬 더 좋아하다 보니까 수부지나 피부가 조금 건조하신 분들한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루틴이기는 하거든요. 요즘에 거의 대부분 이 루틴으로만 진정을 하고 있고 아침 저녁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피부 케어도 진짜 괜찮고 피부 결이나 뭐 모공 라인도 깔끔해진 게 많이 느껴져서 혹시라도 진짜 수부지나 여름철에 유분기 있는 게 싫으신 분들한테는 이 루틴 추천하기는 해요. 저는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선크림은 이걸로 써줄게요. 식물나라 산소수 생기 톤업 선쿠션의 생기 피치입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죠. 진짜 잘 쓴다고. 사실 사용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피부 톤도 정말 뽀샤시하게 잘 잡아주고 유분감도 적당히 잡아가 주면서 뭔가 이렇게 블러 처리한 듯한 느낌이라서 진짜 괜찮더라고요. 약간 표정이 좀 보이죠? 제가 요즘에 이걸 쓰고 나서 나가면 피부가 뽀샤시해져가지고 쌩얼처럼 연출을 하거나 선크림 바르는 게 귀찮으셨던 분들한테는 요거 완전 귀차니즘 꿀템이에요. 진짜 괜찮아요. 제가 카메라를 살짝 가까이 당겼는데요. 이 오른쪽은 제가 바르지 않은 상태라서 유분감이 살짝 돌고 붉은기가 조금 보이는 편이죠. 지금 왼쪽에는 제가 식물나라? 톤업 쿠션을 발랐더니 모공도 조금 더 깔끔하게 잡혀진 느낌이고 피부톤도 조금 더 균일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컬러값을 보면 자연스러운 피치톤이잖아요. 피부 위에 올렸을 때 억지스럽게 톤업이 되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자연스러운 톤업 느낌이라서 마음에 들고 선크림은 유분감이 많이 들어서 바를 때 조금 망설여지는 게 있잖아요. 얘는 뽀송뽀송하게 올라가니까 여름철에 유분기가 많으신 분들이나 좀 지성 피부? 땀이 많으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진짜 최근에 올리브영에서 내돈내산 한 애들 중에서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아까 여기 이렇게 붉은기 있었는데 방금 톤업 쿠션 하나만 발랐는데도 뭔가 피부가 좀 맨들맨들맨들해 보이지 않나요? 그쵸? 괜찮죠? 이거 진짜 괜찮아요. 제가 정말 써보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매니저님들한테도 제가 이거 진짜 영업했었거든요. 아니 이거 써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진짜 어떡하면 좋냐고 써봤던 애들 중에서 정말 괜찮다고 제가 칭찬을 했던 애입니다. SPF 50 플러스의 피 뿔뿔뿔뿔 뿔뿔뿔뿔이야. 뿔뿔뿔뿔. 생기 톤업 선쿠션. 진짜 와, 저 피부가 맨들맨들맨들하게 톤업 쿠션을 사용을 해줬으니까 쿠션은 헤라 불쿨을 17N1을 써줄게요. 정말 소량만 써줄 거예요. 톤업 선쿠션을 쓰고 난 다음에 또 좋았던 점이 제가 파데를 쓰는 양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원래 그전에는 얼굴 전체를 다 도포해주듯이 사용을 해줬다면 요즘에는 그냥 약간의 붉은기나 잡티 있는 부분에만 살짝 쓰다 보니까 파데 쓰는 양도 훨씬 더 줄어들고 수정 화장을 할 일도 훨씬 더 줄어들더라고요. 예전에 식물나라는 뭔가 바디 제품들을 만드는 브랜드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진짜 이거 정말 괜찮아요. 정말 잘 쓰고 이런 게 뭔가 매트한 뽀송함이 아니라 그냥 블러 낀 듯한 뽀송함이라서 위에다 쿠션 올려도 얼마나 이쁘게 올라가는지 저 정말 잘 쓰고 있어요. 파우더는 라네즈의 네오 파우더입니다. 이런 메쉬망 비싼데 비싼데 이렇게 사용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인중에 뾰루지가 조금 자국이 보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나츠를 진행을 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질문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여드름 있는 곳에 발라도 되냐? 라는 질문이 진짜 많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의 후기를 봤을 때는 나츠가 여드름이나 뾰루지 있는 곳에 사용을 해도 되기는 해요. 안에 센텔라 아시아티카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진정에 효과가 좋기는 한데 제가 또 궁금해서 이런 거 못 참잖아요. 제 얼굴에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여기 인중 부분에 뾰루지가 볼록하고 나와가지고 바로 어제 진짜 정말 어제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기가
약간 좀 들어갔어. 카데를 좀 발라가지고 안 보이긴 하는데, 어제 나트 바르고 자서 그런지, 여기가 조금 들어간 게 보여요. 제 얼굴에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조금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실험을 해보지 않으면 영상에서 자신 없게 얘기하는 게 조금 있는데 이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뾰루지나 여드름 있는 곳에도 발라도 됩니다. 제가 써봤더니 괜찮더라고요. 얘는 웨이크 메이크의 아티스트 하드 펜슬 다크 브라운입니다. 쉬에무라를 약간 타겟으로 출시를 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느낌이나 사용감이 쉬에무라랑 비슷한 느낌이기는 한데 발림성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쉬에무라가 조금 더 좋기는 해요. 그래도 웨이크 메이크가 가격 대비 정말 훌륭한 느낌이라서 가성비를 따지자면 저는 웨이크 메이크한테 한 표 주고 싶어요. 하지만 쉬에무라가 더 잘 그려진다는 거. 아이섀도우는요, 웨이크메이크의 무드 스타일러 노멀 브라운입니다. 일단 요 섀도우 팔레트를 사용을 해줄 거고요. 베이스부터 써줄게요. 이렇게 위쪽에 섀도우 사용을 해주고, 오늘은 뭔가 눈화장에는 많은 포인트를 안 주고 그냥 립에만 살짝 주고 싶어가지고 최대한 눈 메이크업은 연하게 해볼게요. 물론 뭐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쓰는 이 섀도우 팔레트가 조금은 누드톤, 약간 톤온톤 느낌이라서 사용하기도 괜찮았고 약간 뉴트럴 톤이잖아요. 약간 웜톤? 웜톤 분들이 쓰기 좋은 컬러라서 저는 웜톤이라면 이 팔레트 잘 쓸 것 같아요. 그다음 옆에 있는 컬러. 화장품 브랜드에서 신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예쁜 팔레트 많이 출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 눈에 사용을 하다 보면 정말 베이직한 톤온톤 느낌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는 여러 번 시도도 해봤지만 나는 결국에 뭔가 톤온톤 느낌이다. 뭔가 베이직한 제품들이 더 잘 맞는 느낌이라서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무난무난한 팔레트들을 쓰고 있는데 그냥 더 마음이 편해요. 뭔가 억지로 도전하는 느낌이 아니라서 뭐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라서 더 좋더라고요. 조금은 짙은 섀도우 사용해줄게요. 어차피 오늘은 간단한 외출이니까 눈꼬리만 빼준다는 느낌으로 사용을 해줄 거고 점막도 안 채울 거예요. 점막도 최대한 채우지 않고 메이크업 해줄게요. 제가 19살 때쯤이었나? 20살 때 아이라인 문신 점막을 채우고 이렇게 눈썹 문신도 했었거든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제가 몇 년 지나가지고 이렇게 아이라인 문신이랑 다 제거하는 레이저 시술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직 흐릿하게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거의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진짜 문신이나 이런 거는 신중하게 해야 돼요. 제가 진짜 이거 지우는데도 진짜 아팠거든요. 눈도 막 띵띵 붓고 언더 삼각존도 살짝 채워줄게요. 그래서 눈은 그냥 깔끔하게 섀도우로만 빼주는 작업 해줄게요. 그리고 머스테브의 뉴트럴 베이지 컬러로 눈 앞머리만 살짝 밝혀줄게요. 그리고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릴리바이 레드의 멜로우 코랄 색상. 진짜 여러분 뭔가 언더 트이는 펜슬이나 밑트임, 뒤트임 펜슬 찾으신다면 저는 진짜 이거 멜로우 코랄이거든요. 제가 몇 년째 영상에서 정말 지치지도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이거 멜로우 코랄 너무너무너무 예쁘거든요. 특히 웜톤이라면 그러니까 무조건 사야 돼라고 할 정도로 이거 멜로우 코랄 진짜 괜찮은데 정말 눈 언더 트여줄 때 정말 예쁘거든요. 진짜 속눈썹 치고 한 번만 사보세요. 정말 자연스럽고 예쁘게 언더를 트일 수가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라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진짜 잘 쓰거든요. 이렇게. 오늘 뷰러는 디어 달리아입니다. 속눈썹이 제가 예전 영상이랑 비교하면 엄청 길어졌어요.
원래 속눈썹이 정말 짧고 숱도 많이 없었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영상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솔미가 추천을 해준 잼소 속눈썹 영양제를 쓰고 나서 정말 정말 좋아져가지고 요즘에도 영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는 마롱이한테도 영업을 했었는데 마롱이도 실제로 써보고 나서 엄청 길어졌다고 후기를 남겨주기도 하고 제가 제 친구들한테도 한두 개씩 주면서 써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 제 주변 친구들도 진짜 길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잼소 속눈썹 영양제 한 번만 써보세요. 정말 괜찮아요. 제가 이제 오늘은 뭔가 스킨케어 루틴 영상이 아니라 메이크업 영상이라서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정말 여러분 속눈썹이 진짜 길어져요. 정말 애가 영양제 쪽쪽 빨아먹은 느낌으로 엄청 길어지니까 정말 여러분 진짜 속눈썹 길어지고 싶다면 잼소 한 번만 써보세요. 가격이 비싸지만 충분히 속아볼 만한 그 정도의 아이템이에요.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요즘에도. 그리고 에뛰드의 컬픽스 마스카라 플랙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도 요즘에 꾸준히 잘 쓰고 있어요. 얘는 확실히 약간 뭉치는 느낌이 조금은 있어서 입구에서 양을 잘 덜어주면 깔끔하면서도 약간은 이렇게 아이돌 속눈썹처럼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오호. 근데 그 잼소 속눈썹 영양제를 꾸준히 지금 한 5월부터인가 4월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 3-4개월 정도 꾸준히 사용을 했잖아요. 단점은 다크서클이 점점 진해지거든요. 혹시라도 다크서클이 원래 조금 짙으셨던 분들이라면 좀 조심히 사용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쉐이딩은 요거 에뛰드 그림자 쉐이딩의 2호 재탄생을 쓰고 있어요. 제가 1호랑 2호랑 비교를 영상에서도 했었는데 이게 채도가 조금 흐릿한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조금 쉐이딩도 티나게 하는 게 더 좋아가지고 2호를 쓰고 있어요. 네, 진짜 연한 메이크업을 좋아하신다면 1호도 추천을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캐주얼 어페어 3C이고요. 정말 꾸준히 잘 쓰고 있는 짜잔 컬러입니다. 다른 워터 틴트도 많이 써봤는데 이 캐주얼 어페어가 진짜 예쁘고 웜쿨 상관없이 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좀 간단하면서도 예쁘게 메이크업 룩을 연출을 해봤어요. 1, 2, 3, 4.